안녕하세요. 저는 잠실 김영 캠퍼스에서 2024학년도 편입학을 준비한 이원익이라고 합니다.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에 최종 합격해서 입학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래 학과는 호텔 경영학과로 졸업을 하고 호텔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을 좋아했어서 공학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오랜 고민을 하다가 여름부터 편입학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로 수학을 따로 공부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삼각함수에 대한 이해도도 없는 노베이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도 따로 깊게 공부한 적은 없었고 토익 시험을 보면 650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에 7시간은 꼭 자려고 노력해서 12시 취침, 7시 기상을 일반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우선 학원에 가서 1시간 동안 영어 단어를 외웠고 나머지 영어 복습 후에 수업을 듣고 나서는 수학에 집중하는 루틴으로 공부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독해는 조금 되었지만 어휘에 부족함이 많아서 어휘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최소 1시간은 어휘 공부를 꾸준히 하려고 했습니다. 독해와 논리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필기하고 복습하는 형태로 공부했고 9월, 10월 정도부터는 기출을 풀며 틀린 문제 위주로 지문 분석을 했습니다. 문법은 이과에서 비중이 적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6월 달에 학원에 등록해서 한 달 동안 기초수학을 공부했고 7월부터 미적분을 공부했습니다. 모두 똑같이 이야기하겠지만 미적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적분에서는 개념에 집중해서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했었습니다. 선형대수학은 처음 접해보는 형태의 과목이었기 때문에 초반부에 저를 포함한 많은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유튜브에 검색해서 더 쉽게 설명해 놓은 영상들로 이해를 먼저 하고 수업 강의를 복습했는데 이 과정이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변수 미적분학과 공학수학은 11월, 12월에 진도를 나갔어서 기출과 병행하면서 공부하였고 앞에서 미적분과 선형대수학의 개념을 꼼꼼하게 잦아놓았기 때문에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몇몇 학교는 자소서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학원에서 시기에 맞춰서 자기소개서 전문 강사분들을 연결해줘서 첨삭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후반에는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첨삭을 받아 마음 편하게 서류 준비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총 10개 정도의 대학을 지원했었습니다. 저는 공학 중 반도체에 관련된 전자공학에 관심이 있었고 편입을 각오한 이유도 모두 전자공학을 가기 위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10개 대학 모두 전자공학과를 썼습니다. 따라서 상위권 대학부터 10개 대학을 지원했습니다. 저는 멘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입은 혼자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힘든 시간도 많을 거고 분명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지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면 다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끝까지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7, 8월에 슬럼프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 수업이 없어서 조금만 공부하고 쉬거나 약속이 있으면 나가서 하루를 날린 적이 많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간 대학을 못 가겠다고 생각해서 9월이 되면서 한 달 동안 핸드폰과 컴퓨터 등 모든 연락을 차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집중이 더 잘 돼서 편입이 끝날 때까지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슬럼프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며칠 집중력이 흐려졌다고 자책하지 않고 다시 해보자 라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실 김영 캠퍼스 종합반에 등록했고 수학은 이정훈 교수님, 영어는 레드플러스 반의 커리큘럼을 따라갔습니다. 편입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부분을 종합반에서 조회 시간에 주시는 정보들로 잘 메꿀 수 있었고 진도에 대한 걱정 없이 커리큘럼을 따라가서 좋았습니다.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면 연휴나 시험 막바지에 특강들이 개설됩니다. 너무 많은 특강으로 본 수업에 지장이 있다면 안 좋겠지만 부족한 부분을 적절히 수강한다면 그만큼 좋은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추석에 독해와 논리 특강으로 영어 실력을 올릴 수 있었고 12월에 하는 파이널 특강에서 건국대학교 수학 특강을 들어서 현재 학교에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편입 준비를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생각이 들게끔 열정을 불태워서 1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대학 편입이 나를 반전시키다. 편입은 김영. 김영 편입 파이팅!